네, 안녕하세요. 사과정원입니다. 오늘 이제 밭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새가 쪼기 시작합니다. 조그만한데 단맛이 이제 올라오는지. 아, 우리는 한 7월 한 빠르면 한 10일 넘어서 이제 뭐그 수확을 하는데요. 그래갖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익기 시작하면은 새들도 쪼고 또 이제 오늘은 이제 29일, 6월 29일인데 멧돼지가 이제 또좀 단내가 나기 시작하면 멧돼지가 이제 올라옵니다. 그래가지고 저 유목밭에 있는 저 솔라 깜빡이 뭐 저런 것들이랑 해서 좀 많이 있는 거 이제 이 밭에다 집중 갖다 놓고 작년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. 그래갖고 여기다 좀 놓고 부조 소리도 나게 해서 뭐좀 설치를 해놨는데 올해는 여기다 이제 할때 작년엔 그래도 조금 그 동물길이 됐었는데 올해는 아예 이제 저쪽에 막그 전지하고 이러면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 많이 던져놔가지고 길이 막혀갖고 이제 동물길이 안 돼갖고 그나마 그래도 부조 소리도 울리고 하니까 고라니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다시 설치하고요.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는데 이제 그래도 혹시 또 멧돼지는 올지 모르니까는 좀 멧돼지를 방비해야겠다 싶어서 멧돼지는 또한번 오면은 이게 사과를 먹기 위해서 가지를 부러뜨리기 때문에 뭐 피해는 유목일 때가 뭐 오히려 조금 더 심하긴 하지만 나무가 크면 어느 정도 위에 있는 사과는 좀잘못 먹는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면은 기분 나쁘죠. 그래갖고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전선 몇개더 달고 깜빡이는 것도 몇개더 달고 작업을 좀 했습니다. 예. 좀 이따 좀 새로 좀 많이 갖다 달아놨습니다. 밑에 있던 거 저것도 바람개비 되어도 위에다 갖다 달아놓고요. 요것도 이제 장터에서 재작년에 얻어왔는데 작년에는 여차여차 하다 이걸 설치를 못하니까는 멧돼지가 피해를 입어갖고 올해는 좀 일찍 꺼내놨습니다. 그래서 얘가 밤에 이제 부조 울릴 타임에 같이 이제 풍선이 커졌다가 줄어졌다 몇번 하니까는 이걸 해놓으니까 그래도 재작년에 효과를 봐가지고 일단 다시 꺼내놨습니다. 그래갖고 시험 모습은 좀 이따 불도 들어오고 하니까 밤에 한번 와서 찍어서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밭 위치상 이곳이 그래도 가장 어찌 말하면 최전방이기 때문에 이제 요 밑으로 밭들이 쪼르륵 있어갖고 여기가 이제 뚫려버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멧돼지가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계들로 좀 한번 쫓아서 이제 못 오게끔 이제 작전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. 예, 좀 이따 한번 어두워지면 한번 와서 작동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.